대구와 경북 지역은 이번 대선에 표심 변동성이 높고 부동층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명의 후보가 찾는 등 대선 후보들이 대구 경북 지역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보수층 표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안보 대통령, 서민 대통령을 내세우며 이틀 연속 대구 경북을 흩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 대구에서 선거전 날까지 두 번 더 올 겁니다. 두 번 더 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구에서 길을 막아 가야지 기가 좀 살아요. 안철수 후보도 최근 이탈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잡기 위해 대구 경북을 방문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통합정부 만들겠습니다. 대구 시민, 경북 도민의 무너진 자존심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당 안팎에서 후보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번 주만 두 차례나 대구를 찾으면서 젊은 친구와의 교감 확대에 나섰습니다. 단일 안 하시고 계속 끝까지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계속 하시는 건지. 네, 끝까지 가요. 네. 단일화는 명분이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자유한국당이 하던 그런 식의 보수 정치,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 박영선 선대위원장도 어제 경주와 구미, 대구를 잇따라 방문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오는 30일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 보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승자가 사실상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력 주자들의 어떤 TK 방문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고지로 평가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잡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은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